야, 확실히 선두권 경쟁을 하는 두 팀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도 치열하네요. 네. 자, 장슬기 혼자 갑니다. 그대로 네, 가요. 슛! 오! 들어갔어요! 장슬기! 앞서 나가는 인천입니다. 스코어 1대0. 오, 지금은 굴절이 있었나요? 네, 굴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장슬기 선수의 파울 이후에 약간 이제 좀 빠르게 진행했던 이 방법이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대로 빼줬고요. 자, 장슬기가 중앙을 파고 반박자 빠른 슈팅이 굴절이 됐네요. 네. 자, 김도현 골키퍼는 왼쪽으로 몸을 날렸었거든요. 네. 자, 하지만 또 공이 반대쪽으로 가다 보니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자, 홈팀. 하지만 서아리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저런 순간적인 드리블 돌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나희의 큰 스텝 이후에 치고 달려가 봅니다만 수비 숫자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좋아요. 네. 자, 나희 앞에 공간 맞습니다. 나희 돌파하는데요. 크로스 연결까지. 네, 자, 골! 교체 들어오자마자 동점골 서지현!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나이의 이런 점이에요. 네! 뭔가 부딪히고 뭔가 힘이 들 법도 한데 혹은 넘어질 법도 한데 이것을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힘이 있는 선수가 나이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송주희 감독이 서지현을 넣자마자 서지현이 감각적인 슈팅 마무리해줬습니다. 네, 지금 약간 마음을 놓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네. 이것을 이 나이 선수가 그리고 정확하게 서지현 선수 발 앞에 갖다 주는 정말 완벽한 도움 그리고 서지현 선수의 정말 침착한 마무리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정말 저렇게 이제 싸워주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할 자, 수 여민재 있고요. 1대 1대 네, 과연 여민재 골! 정말 또한번 완벽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게 오늘 쉽지 않았던 경주였었는데 이 경기를 뒤집습니다. 네, 정말 여민지 선수 정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골키퍼가 나오는 것을 바라보는 모습 이것도 매우 좋았고 네. 이 장면에서 김도현 선수가 약간 늦었다고 판단을 하면서 태클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네. 조금만, 정말 1초만이라도 만약에 버텨줬다면 이 뒤에 있는 선수들이 또이 커버를 들어왔을 텐데 그 장면에서 사실 이 김도현 선수 자, 오늘 날카로운 킥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는 김진인데요. 자, 깊게 넣어줬습니다. 네! 오! 들어갔어요! 아스날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3대1. 정말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킥이 날카롭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네. 정말 이것을 전방에서 이게 아스나 선수가 결국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왔었거든요. 네. 지금은 정말 정확하게 또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아스나 선수 머리에 정확하게 갖다주는 김진희 선수 정말 완벽한 크로스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시즌 이제 위클리 더